최근 서울시가 개최한 아마추어 시민 영화제에서 성동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5개 팀의 작품들이 모조리 수상의 영예를 안는 경사가 났는데요. 어떤 영화들인지 또 이 작품들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성동구 사근동의 변화를 담은 짧은 영화입니다. 주민이 모여 화단을 꾸미고 집집마다 나눠줄 우체통을 만드는 등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송정동을 주제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발소에서부터 얼마 전 문을 연 카레집까지, 마을 토박이에서부터 얼마 전 이사를 온 이웃주민까지 마을 곳곳에 있는 장소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마을의 화합과 발전은 시작된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이 밖에도 용답동과 성수동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하는 이른바 도깨비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성동구 주민 5개 팀의 영화들이 모조리 입상하는 경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랑 사근동을 둘러보는데 아직도 도시가스가 없이 연탄을 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도시재생을 할 기회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진심을 알리고자 도깨비 영화제의 작품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뭐 기록만 남기고 뭐 주민들이 이제 자기 만족, 저희들이 이제 자기 만족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장례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쁘죠. 그리고 다들 뭐 동네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든 각 팀들의 평균 제작 기간은 장장 3개월. 기획부터 촬영, 편집도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동네를 널리 알리고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좋은 영상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송정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좀 많이 알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제출을 했는데 운 좋게 또 장려상이라는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시상식 날짜는 아직 미정으로 이달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상 작품들은 서울시 홍보 자료로 활용됩니다. 뛰어난 영상미와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영화 작품들. 그 비결은 마을 사랑이었습니다. TV로드 뉴스 임세영입니다.